자, 합동 기도팀은 최성광 목사님 기도로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협회 정기총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손에 주의 사랑을 주시고 한 손에 편을 주셔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하여 진리의 나팔수로 정의의 나팔수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큰 목적을 이루시고 더 큰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세용 목사님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교단과 언론을 섬길 때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큰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총재님 정세용 목사님 인사할 수 있겠습니다. 바쁜데 우리 신문방송협회 총회를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언론인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지만 우리 신문방송협회가 우리 한국에 정말 기독교를 대변하는 그런 우리 방송 연합 단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협회가 창립이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 여기 모였고요. 우리 협회가 잘 발전해서 정말 한국 교회와 또 한국 사회 그리고 우리가 세계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일정 우리 한국 교회 여러 분야에서 우리 신문이나 또 방송 여러분들이 잘 협력해서 새로운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어가는 그런 기회가 계속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문협회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서로 잘 의논해서 정말 잘 발전시켜서 모든 분야에서 우리 협회가 칭찬받는 그런 단체가 저희를 한 번 더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몇 개 언론사인가 좀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한 20개 언론사 참여했는데요. 이걸로 20개 언론사가 참석한 걸로 하고 총회 개회됨을 하는 게 어떤지요, 여러분들 생각을. 동의합니다. 네. 대참. 대참합니다. 네, 강의해 주십시오. 예. 네. 네. 그럼 안건 토의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원 점령은 이따가 저희 가입 신청서로 해놓고 안건 토의에 대해서 임원 투대권 이건 우리 총재님이 이 임원 투대를 선언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신문방송협회가 등기되고 만들어지고 난 뒤에 협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해서 미리 제가 의문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차기에 또 훌륭한 분들 계시면 그때 또 여러분들이 또 임원을 또 맡을 수 있을 때 또 맡기로 하고 처음에는 제가 바로 추대를 해서 이미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회장의 우리 유다창 장로님, 서기의 김종수 목사, 우리 사무총장의 김문기 목사님, 현재 바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하고 있는 사람들로만 일단 만들어 놨거든요. 예, 한 1년 내 이렇게 하고 차기에 이번은 그때 가서 또 출연을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예, 강의해 주십시오. 박수로. 예.
그럼 안건 2에 들어가서 홈페이지 관리의 건에 대해서 어때 의견들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네. 예, 예, 예. 임원의 1인 하는 걸 중요합니다. 임원의 네. 도움이 들어왔습니다. 제자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가문에 있죠? 예. 예. 해비 납부의 건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도 우리가 저기 협회가 만들어졌으니까 해비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저 회비는 매달 만 원씩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 두 번째로 이제 그 이제 매체들이 네. 요즘 뭐 이제 1인 매체도 있고 네. 또 이제 단체로 기업 저 기업형 또 우리 언론사도 있고 하니까 네. 요거에 대한 회비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그거 아닙니까? 기업형 그 아니 이제 다중 사람이 두 사람 이상하고 뭐 네. 뭐 이런 구분이 좀 있어야 돼 있다 그런 이야기 네. 다섯 명이든 뭐 열 명이든 그거에 대한 이야기 다른 의견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네. 한 회사에 네. 여러 명 한 사람이잖아요. 네. 일단 가입이 예 네. 네? 네. 그러면 한 회사에 주식이사가 됐든 뭐가 됐든 한 사람만 여기 가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아니고 회사가 가입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회사가. 네, 그러니까 하나. 네. 그러면 회사가 가입하면 한 사람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총대가? 네. 그렇죠? 네. 그러면 회사가 두 개면 둘, 뭐 똑같은 얘기인데요, 뭐, 그것은. 아니,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네. 종사원들이 네. 10명이나 5명이 있을 경우하고 네. 종사원이 한두 명 있을 때하고 같이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원이 좀 많은데 회비를 더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 그것은 아닌 거예요?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니에요. 언론사가 전문가. 일단 뭐 제가 그렇게 이제 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분류합니다. 아니 인원대로 내라고 하시지요. 인원대로 되는 게 맞습니다. 회사별로 해서 인원이 있는 기자들 있는 거는 기자 있는 인원수만큼 회비를 더 내고 그 다음에 각 사별로는 그거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자들이 여러 명 있으면 거기는 세 명 와서 세표주는 게 아니잖아요. 세표 광적을 떠나서 협회가 어차피 운영되는 거는 기자들이 있으면 거기 기자들은 더 있는 데는 더 내고 받는 게 되죠. 아니 그리고 자격을 회사로 두면? 회사로 두면 되는 거죠. 회사로 두면? 예, 기자도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차대부차 무슨 그 저 부장이면 부장 이런 데서 가입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회사로 되니까 네. 회사로 하는데 이런 건 뭐 모든 기자가 우리가 적여자는 입장에서 이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거 구별하지 말고 회사로 두고 뭐 그렇다고 뭐 할 때 요새 같은 뭐 몇 명씩 오겠어요. 그렇잖아.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회사로 해서 이렇게 회비를 받는 게 어떻겠는지. 전태장국사님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닌데. 아니, 잠깐만. 회사로 가입하되, 네. 예를 들어서 일반 취재나, 예를 들어 뭐 무슨 기자회견, 긴급한 기자회견은 제재 들어온다 할지라도, 네. 취소한도로 총회만큼은 네, 어느 정도 범위를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총회는 각사 1인으로 해요. 각사 1인으로 하고 어차피 또 회장이 맞는 회사가 그 어쨌든 그 모든 거 뒤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 그건 이제 우리가 그건 회장 맞는 회사가 하면 되는 거고 있잖아요. 자 그럼 정리할게요. 각사가 1의결권 네, 1의결로 하면은 문제 될 거 없어요. 예, 그렇게 해야 돼요. 1의결권을 한다면 네. 앞으로 좀 발언하실 때는 허락을 받고 지적을 하면서 듣기 좀 해서 나가둬야지 지금 계속 얘기가 되면 안 돼요. 지금으로서는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 등록된 언론사 바로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차비는 앞으로는 이제 그걸 좀 조사해서 각 신문사 기자가 몇 명인가를 등록을 해줬을 때 그거 가지고 회비를 청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거 할 때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연합사업에 보면은 대교단, 자교교단 이래가지고 지분들이 있습니다. 회비 내는 것만큼. 그래서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대교단이 원하는 대로 계속 끌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충돌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연합단체가 다 분리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유엔처럼 한 기관에 하나, 나라가 크든 적든 이러면 공평하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해서 이거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한 기관에 크든 작든 한 분씩 총대도 한 분씩 돈도 똑같이 내고 의견들이 하나만 문제 될 거예요. 예, 예. 하나만 하고 네, 그렇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언론사 크다 그래서 내가 뭐 권한이 협의 많이 내니까 우리 총대도 많이 하고 뭐 우리 권한도 행사해도 이런 얘기가 안 나오니까 한 기관 1명씩 회비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해서 만든 겁니다. 어떻게 다른 의견 없죠? 없습니다. 예, 과언 이해하시고요. 한 그렇게 한 회사의 의결권 하나입니다. 다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가 참여하는 거니까 같은 입장에서 참여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의견 없는 걸로 알고 자 동의하시면 이해하십시오. 예. 예. 그리고 회비는 어떻게 1년 7만 원으로 할까? 월 내는 사람은 월별로 내는 사람은 만 원씩에서 1년이면 12만 원이 나가고 일시불로 낼 경우 10만 원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제청합니까? 네, 제청합니다. 예, 감을 이해하십시오. 예. 예. 기타 안건 뭐 다른 거 아니고 무슨 이야기? 기타 진행사항은 임원회에다가 맡기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 기타 한 건 특별한 건 아니고 이제 저희 현장 취재를 많이 못하다 보니까 예. 우리 신문 한국신문방송협회에 소속된 그 언론사에 쓴 기사를 예. 그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서 저희가 기사를 좀 참고해서 예. 기사를 쓸 수 있는지 그게 허락이 되는지 띄워 기사로서 그건 할 수도 있지. 자, 참고는 되는데요. 만약 그대로 갖다 뱉길 때는 그 신문사, 언론사. 예, 그거는 밝혀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참고할 때도 기자라면 이 따옴표를 쳐가지고 어느 신문에서 어느 신문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더 좋죠.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밝혀줘야죠. 네. 네. 자, 어떻게 다른 할 거냐. 예, 이겠습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그 회원 가입 문제가 그렇게 홈페이지에 지금 들어가셔서 지금 회원 이제 오늘 이게 금일이나 적어도 내일까지는 좀 회원 가입을 본인이 직접 해주셔야 그걸 이제 등업을 하셔가지고 기사를 그 저희 홈페이지 그 신방역 홈페이지에 기사를 올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오늘이나 내 적어도 내일까지는 여기 이렇게 홈페이지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 돼요. 예. 네. 그리고 네, 적어도 일주일에 그 매체별로 적어도 정말 적어도 한 꼭지씩은 올려주셔야 이게 신방의 홈페이지가 잘 돌아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지금 등록한 거 말고 또 좀 가입하라고.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홈페이지.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등업이 돼가지고 기사를 거기다 바로 올리실 수가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기사가 이제 등록되면 우리 총장님의 또 오케이 해가지고 그 기사가 오픈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기사를 뭐 예. 정세현 교수님을 처음 듣는데 외람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교단적으로 교류하거나 교제할 수 없는 교단이 있으면 제가 참 곤란하게 됩니다. 그 점을 참작해 주셔서 좀 저 자신을 좀 보류를 좀 해 주시고 혹시 뭐 개인 방송이나 언론은 괜찮지만 교단적으로 우리 교단하고 좀 이렇게 뭐 이렇게 교류를 금지해라 교제를 금지해라는 그런 혹시 있으면 제가 활동하기가 좀 많이 힘듭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서영 총재님 저 특도로 오늘 모든 것을 마칩니다. 자, 가만히 있어. 저기 광고를 보시고요. 거기 그 광고 안내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대환 총리님 또 맞추세요. 축구 하기 전에 여기 우리 예배 형식을 취한 건 아니고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총회를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저나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다시피 한국 교회가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많은 그 목사님들 만나고 대화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한국 교회가 제대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성도들 가지고 세계 선교를 했다 그러지만은 그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보면은 우리 복음주의 한국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제대로 복음주의 화도 한번 못 해보고 그냥 정말 한국 교회가 심각한 문제 속에 빠져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6.25 전쟁 끝나고 그때는 전부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율법주의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유교하고 잘 접목이 돼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독교를 크게 그렇게 반대 없이 잘 받아들이고 또 목사님들이 율법적으로 잘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빨리 성장한 그 이면에는 그런 율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진 목사님들이 많았다 하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대로 우리 복음주의 쪽으로 가보지도 못하고 기복주의 신앙이 들어와서 그냥 우왕좌왕하다가 지금 이런 사태를 맞고 나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은 굉장히 뼈아픈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사들 또 우리 뭐 각 교단에 참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가 다시 잘 복음이 될 것인가. 이 기복주의 신앙 가진 사람들은 뭐 그냥 교회 떠나는 걸 쉽게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 뭐 복 받고 뭐 그런 생각으로 교회 나갔는데 뭐 그런 거 아니고 뭐 다른 이유가 계속 갖다 뭐 이야기하고 하면은 교회 쉽게 떠나요. 그래서 뭐 이번 기회가 뭐 어떻게 보면은 한국 교회 그 어떤 그 영성 아니면 뭐 신앙을 볼 수 있는 뭐 바로메타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우리가 지금 거의 뭐 8천 교회에서 만 교회가 사라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택시 운전이나 뭐 택배나 또 밤에 대리 운전을 하면서 산다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만나보기도 했어요, 제가. 그런 상황 속에 왜 교회가 만여 개 정도 문을 닫아. 그것도 우리 교회, 우리 한국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조사한 게 아니고, 뭐 어떻게, 기관에서 정부에서 막 나온 이야기 같은데요. 전에 갈 예배를 제대로 우리가 규정에 따라서 드리냐 안 드리냐, 그거, 확인하러 나간 그 공무원들이 처음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가보면 없어졌어요. 그렇게 없어진 교회가 뭐 8천 개에서 만 개 정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낸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숫자가 정확하다고 오히려 제가 보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는 훨씬 더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이 때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나 언론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대정부 또 대사회에다가 어떤 메시지를 좀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우리가 자신이 없이 뭐 그런 게 없으면 이런 우리가 협회 같은 거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한 사람이 못하는 것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진심어린 한국 교회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 모두 계신 분들이 힘내서
그런 그 뜻을 좀 이루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창립을 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주역이고요. 그래서 힘들지만은 우리가 뭐 교회가 힘들면 지금 언론사들이 한국 기독교 언론사들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뭐 교회가 잘 돌아가야 광고도 많이 나오고 모임도 많이 가지고 기사도 많고 뭐 그럴 텐데 거의 뭐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지금 이 일을 이런 여러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저도 실감하고 우리도 우리가 기독교 개혁신문이라는 언론사가 벌써 한 15년 정도 됩니다. 창간한 지 우리도 하고 있는데 뭐 우리는 그래도 교단지 반 일반지 반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래도 좀 숨통을 하고 있는데 정말 어떤 교단지가 아닌 일반 언론사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은 저도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빨리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한국 교회를 회복하는데 여러분들이 큰 힘이 되어 주셨으면 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문방송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그 뜻을 한번 이루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신문방송협회 총회를 모였습니다. 비록 시작입니다만은 앞으로 잘 발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는 그런 협회가 되게 하시고 또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서 여기에 속한 모든 언론사들이 일시 성장 발전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안해 주시도록 교통하시며 오늘 한국신문 방송협회 정기총회를 모인 모든 언론사 위에 그리고 직원들 위에 한국교회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네. 이제 마스크 써갖고 제대로 얼굴을 하나 둘 셋. 합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